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엑셀 함수 사용 규칙을 소개하는 기초 강의입니다. 함수 규칙을 이해하고 앞으로 진행될 함수 종류들을 익힌다면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함수는 사용자가 직접 복잡한 계산을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인수라고 하는 값만 지정해주면 함수가 그 결과를 손쉽게 구해줍니다. 대신 사용자는 어떤 경우에 어떤 함수가 사용되고 어떤 함수는 어떤 인수를 입력받는지 정도의 공부는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처음 함수 공부는 외우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함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량의 합계를 구하면서 사용된 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계는 엑셀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죠. 그렇다 보니까 수식이라는 탭에 자동 합계라고 하는 메뉴로 제공이 됩니다. 자동 합계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량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데 어떤 함수가 사용되었는지 결과값을 구한 셀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qual sum 함수도 수식이죠? 그래서 equal이 앞에 먼저 나옵니다. 그런 다음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입력하고 괄호는 인수를 입력받는 괄호입니다. 이 괄호 안에 수량의 합을 구할 범위를 지정하면 지금 D4에서 D9셀까지가 범위가 지정되었죠. 그러면 이 범위의 데이터를 합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equal sum 함수명이 나왔죠. 인수의 괄호를 입력하고 그 속에 수량 범위, 즉 합계를 구할 범위를 인수로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하구에서 0도구까지의 금액 중에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 equal 입력하고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max 함수를 입력합니다. 이제 인수를 지정해야겠죠? 인수에 괄호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인수를 선택하고 쉼표를 입력합니다. 즉 쉼표는 인수와 인수 사이를 구분하는 구분자죠. 그리고 다음 인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직접 쉼표를 입력을 하고 인수를 지정해도 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떨어져 있는 인수 셀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쉼표는 자동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범위의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는 게 맞죠. 그리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인수의 가로, 닫는 가로를 입력하면 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결과값을 확인하고 수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equal 함수 max 인수의 가로 그리고 인수를 직접 입력하죠. 자, 하지만 떨어져 있는 범위의 셀을 인수로 지정할 때에는 쉼표를 구분자로 입력한다라는 것. 직접 쉼표를 입력해도 되지만 떨어져 있는 범위는 컨트롤 키를 눌러 해당 셀을 인수로 지정하는 것만으로 쉼표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순위를 구하면서 다시 함수 규칙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 함수죠. 이렇게 엑셀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어떤 경우 어떤 함수가 사용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랭크 함수를 선택하고 인수의 가로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구할 값이죠. 현재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점수 C3셀을 인수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인수와 인수 사이는 쉼표 즉 콤마로 구분자를 넣어야 한다 했죠. 그런 다음 이 점수가 몇인지를 구하려면 점수 전체의 범위랑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값순으로 정렬된 값이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비교는 함수가
할 거고, 우리는 이 점수 전체의 범위를 인수로 넣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인수를 지정할 때 인수가 연속 범위인 경우에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것만으로 어떤가요? C3셀 콜론 C10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연속 범위는 콜론을 구분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순위가 구해졌죠? 수식을 복사해서 나머지 점수의 순위를 구하려면 절대 참조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절대 참조는 준비된 강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쪽에 절대 참조에 대한 강좌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보이시죠? 저기를 클릭해서 절대 참조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순위가 이렇게 쉽게 구해집니다. 수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equal rank 함수명이 왔죠? 인수의 괄호, 그리고 인수, 첫 번째 인수, 쉼표,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연속된 범위죠. 그래서 콜론이라고 이렇게 구분자를 넣습니다. 앞으로 많은 함수들을 강좌에서 소개하겠습니다. 함수를 잘 쓰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함수의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각 함수 강좌마다 해당 함수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아주 짧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